사물함이 좀 있어서 서랍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갖고 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하면서 회사도 가서 또 이렇게 출근 중이고 출근이라고 했을 때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날씨 좋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날씨 좋다. 아, 차가 너무 빠졌네. 한쪽으로 사람이 스킨 라벨 수도 있었네. 꼭 돈이 없을 때 피자도 붙이고 있잖아요. 더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짐은. 저도 등록이 안 됐었고. 하나만 다 버려도 못 가져갔잖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등록을 했어요. 짐은 등록을. 안 그러면 못 가니까. 회사를 못 돌아가니까. 정리함을 사서 보관을 했어요. 서랍장도 가져와서 두유도 잘 보관했고 저거 초록색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늘 산 게 원형 웃고고를 가방에 넣을 거예요. 가방에 넣을 거고 투표도 가방에 넣을 건데 제가 이걸 왜 샀느냐. 제 가방 중에 제가 샀던 것 중에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하필 끈이 이렇게 달려갖고 귀여운 강아지가 끈이 짧아서 어깨에 매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옆에 달렸으면 좋겠는데 앞에 달려가지고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고쳐갖고 수선 좀 해보려고 가위로 잘라서 일단 옆에 붙여보고 그래도 보기 흉하면 고리를 갖다가 키워서 해볼까. 그리고 이게 또 줄이 짧아서 어깨에 매기가 힘들다. 그럼 이걸 바꿔주려고 사왔습니다. 먼저 가위로 잘라볼게요. 짠! 바느질 하나 없이 접착제로만 묻혀갖고 티가 나는데 보기 흉하면 천으로 덮어주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 이대로 메고 다녀도 뭐 신경 쓴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나름 수선 예쁘게 했어요. 그래도 좋아요. 딘케이스에 키링. 요 인형 키링이지요. 귀엽죠? 전 큰 키링이 있어야 좀 지퍼고 닫기 쉽다는 편하던데 높이 위치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고 적당하고 글리터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 하나 없어진 거예요. 스티커가. 그래서 잘 안 붙었나 해갖고 원래 여기 있던 애인데 여기 있던 애를 옮겨줬어요. 그럼 딱 두 개 맞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 3개 여기 3개 두고 왔는데 스티커 없어서 2개나 잃어버렸어. 잘 안 붙나 봐요 여기가. 여기다 붙이면 안 되겠어. 위에다 붙여야겠는데? 자꾸 잃어버려서 안 될 것 같아요. 스티커가 너무 아까워. 자꾸 잃어버리니까 너무 아까워요. 안타깝지만 뚜껑에 붙여주겠습니다. 여기다도 꾸며주고 싶었는데 얘네 두 개는 괜찮겠죠? 잘 붙어있는 것 같으니까 얘는 놔둡시다. 잘 안 붙어있는 애들만 따로 모아서 붙여줄게요. 예쁘게. 뭔가 좀 아까워 스티커. 얘는 붙이기 좀 애매하네요. 그냥 원래 여기 있다 붙어있던 애니까 여기다 붙여줄까요? 잃어버리면 안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스티커 하나에 300원이라 치면 한 몇백원 날아간 기분이라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나름 귀여웠는데 여기만 저기 3개니까 여기 허전히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괜찮아요. 밥 먹으려고 끓이고 있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배고프다. 저녁. 접착제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 사는 게 딱으로 3,000원짜리 내가 계속 비싼 거 살려 했는데 안 팔아가지고 못 샀거든요. 아까운데도 접착제가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이거 살 수가 없네. 어떻게 일단은 또 안 흘리게 뚜껑 좀 닫읍시다. 내가 아니 이게 분해가 너무 잘 돼. 내가 이제 3,000원짜리 싫어. 2,000원짜리인가? 아니 이거밖에 안 팔았어. 못 샀거든요. 접착제 너무 아까워. 되게 큰일났어. 한 3-4번 넘게 쓸 수 있는 분량인데 양분? 분량? 양.
휴지, 휴지 없이 수건이라도. 다 썼나? 아, 여깄다. 닦아야 돼. 왜냐면 이게 피부에 묻으면 안 좋고 묻기 전에 닦아. 다행히 담요에는 많이 안 묻은 것 같은데 묻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전기장판 버는 게 차라리 나은 것도 됐어. 큰일 났어. 씨. 망했어요. 붙었어. 큰일 났네. 난리 났어. 어떡해. 담요에도 좀 묻었어. 내 미소 밑에 머리카락 묻은 것도 묻어버렸어. 큰일 났네. 나중에 세제로 지우든가. 고정제로 놔두든가. 벌써 빨리 굳어가지고 접착제랑 순간 접착제는 빨리 굳잖아요. 그래서 아 그나마 좀 낫긴 한데 망했어요. 이 스티커도 왜 붙어있는 거야. 아 여기 붙어있던 스티커 뭔지 모르겠지만 붙어있어. 접착제 망했다. 난리 났다. 접착제가 너무 아까운데. 이건도 난리가 났다. 이만큼 남긴 했는데 아까워. 손모가 가래떡인데 집에 오셔가지고 잠옷을 벗는데 신기해요. 어쨌든 바로 왔습니다. 이게 뭘까? 시댁인가? 산 버덕? 아 가래떡 맛있어. 가래떡에 따뜻해. 심지어 하나 먹어야지. 배고파. 이거는 뭘까요? 떡인 것 같아. 아 물고기다 물고기.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가래떡에 방금 맞은 거라서 쫄깃쫄깃 맛있어. 따뜻해. 좋아요. 나당 조용. 한 개 별로 없어서 원래 영상이 별로 안 길었는데 사람은 좀 길어졌어요. 오로라. 하여튼 오로라 너무 예뻐. 저거 바꾼 직원인데 아직도 예뻐. 액션감이 회색도 맛있게요. 요새 페페로를 많이 먹었던 건 엄청 달아요. 구독자님한테도 페페로를 들었죠. 전에 제 영상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안 보이셔가지고 그분은 못 들었는데 보시면 영상 보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룩 어떡해. 이봐, 이거는 스포일러 해버렸어.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